여러분 안녕하세요. 트리샤입니다. 저는 미용을 시작한 지 5년 차인데 이제서야 첫 프로필 촬영을 하려고 오늘 가고 있습니다. 최근에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프로필 촬영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. 옷을 뭐 입을지, 촬영을 어떻게 할지, 메이크업은 어떻게 받을지 하나도 생각하지 않다가 일단 샵을 예약을 해두고 부랴부랴 아침에 옷을 골랐는데요. 고른 옷 하나를 입고 나왔고 다른 하나는 집에 그냥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. 정신이 없다는 거죠. 오늘 제가 평소에 되게 존경하고 눈여겨보던 메이크업 샵에 가는데요. 그 선생님께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. 촬영 잘 하러 갈게요. 안녕. 너무 기대돼요, 작가님. 칭찬받는 중. 은혜 사진관 오세요. 나이 들었어 진짜. 나이 먹었어. 올해 29이어서 30이 되기 전에 저를 20대 때 남기네요, 드디어. 너무 부러워. 어, 예쁘다. 이게 더 예뻐요. 아, 너무 예뻐요, 작가님. 오, 역시. 나는 정신이 나와야 돼. 몸이 나와야 돼. 아, 너무 예쁘다. 글래머러스해 보이네요. 마지막 주장. 지금 포장하고 있어. 궁금하시죠? 오늘 진짜 텐션 왜 이렇게 높아? 손님 할 때 이런 텐션 본 적 없지? 제가 성격이 원래는 E 성향이 강했거든요. 근데 네. 진짜 미용 시작하고 서비스 시작하고 제가 성격이 I로 바뀐 거예요. 네네. 오늘 막 너무 신나니까 갑자기 네. 옛날 성격과 나오는 것 같아. 방방방방 뛰고 막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맞아요.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, 성격이. 하지만